한마디로 말해서 김용민. 네, 오늘은 개헌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의 보좌관의 답정너 김용민. 오늘은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과연 이명박과의 정경주착에서 자유로운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김용민. 오늘은 마하트마 간디의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네, 오늘은 YTN 이사회 결과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신년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3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명박 씨가 소환됩니다. 박근혜 때도 그랬지만 이건 열화와 같은 국민의 요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은 이명박밖에 안 보이지만 이명박을 만든 이 나라 언론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기꾼이 대통령을 해도 괜찮다고 우겼던 나쁜 놈들이거든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면서도 허물을 덮어 그의 청와대 가는 길을 반듯하게 닦았던 쓰레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즘 180도 입장을 바꿔 이명박은 책임지라며 요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자들은 한 입으로 미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미투의 분출구가 자기들 주변이었다면 이랬겠습니까? 미투 제기로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 미투에 대한 피로도가 극에 달한다. 이러겠지요. 두고 봅시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이들이 미투를 이야기할지. 물론 모든 언론인을 싸잡아 나쁜 놈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개 중에는 이명박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분투했던 언론인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MB 비판은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가했던 비난만큼이었을까요?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일까지만 해도 진보에서 잘라내야 할 꼬리로 매도하더니 그 이후 180도 입장을 바꿔 노 전 대통령을 성인으로 추앙했습니다. 이런 코미디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때로부터 국민은 진보 언론조차 진실의 모든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MB가 역사의 심판대에 섭니다. 누구라 할 것도 없이 한국 언론도 그 옆에 서야 합니다. 시민, 즉 언론 소비자는 더 똑똑해져야 하고 언론에 대한 매서운 검증은 더 혹독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쓰면 여론이 되고 내가 쓰면 무고한 사람마저 안드로메다로 보낼 수 있다고 믿는 악마가 된 언론인들의 만용을 분쇄할 민주시민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세례요한은 철저한 금욕주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석촉만 먹고 이 금욕주의 그리고 뭐해? 단식해야 안 해요. 철저한 단식주의자입니다. 항상 단식하고 금욕주의고 계율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 누가 보면 요한의 제자들은 왜 손도 씻고 뭐 하고 다 정결해 이걸 하는데 너희 제자들은 그런 거 안 지키냐고 야단치는 그게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는 술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단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미친놈들아 왜 단식하냐? 단식 안 해요. 마가가 이 5천명 먹이신 기적을 집어넣은 것은 진정한 성찬은 최후의 만찬 12명 놓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만찬은 5천명이라도 그들과 같이 앉아서 먹는 게 예수의 만찬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보세요.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셨다. 그렇게 세례요한과 예수는 당대의 거물들이었지만 예수는 거기서
세례 요한의 한계를 본 거죠. 이렇게 하다간 안 되겠다. 뭔가 더 보편주의적인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모든 계율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민중과 같이 하는 새로운 복음을 전파해야겠다. 이것이 예수의 사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한 지역에 고착되어 있는 은자였지만 예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뭐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끝없이 여행하고 끝없이 댕기면서 끝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끝없이 천국을 선포하는 여행자, 방랑자였단 말이에요. 외롭게 댕긴 한 사나이란 말이죠. 예수는. 며칠 전 벙커원 교회 도울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예수란 사람이 교회당에 갇혀 교인들에게 둘러싸여 폐쇄에 고립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민중과 먹고 마시고 나누며 혁명을 추동했던 지도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울 선생의 우주적 복음 만나보시겠습니까? 오는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서울 충정로역 9번 출구 나오자마자 있는 벙커원으로 초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볼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검찰은 단 한 차례의 소환으로 MB에 대한 조사를 끝내겠다고 밝힌 만큼 신문 내용을 치밀하게 정리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가 변호인을 맡아 검찰 조사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부터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까지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속에 이동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개헌자문안을 보고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을 조기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6월 개헌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개헌자문안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는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이상 개헌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한 국회가 대통령의 개헌 준비를 비난하는 건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또한 프레시안의 기사를 인용 보도한 중앙일보와 한겨레 기자를 포함해 모두 6명의 기자를 고소했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 기사는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도된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오는 5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계획이 발표된 이후 북한 매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집권자로 부르며 호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의 트럼프 패거리나 미치광이 같은 표현을 순화시킨 것입니다.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장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 광고입니다.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내 PR! 네? 어디라고요? 내 PR!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어.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 정, 너. 국회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다음 주 수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예 개헌안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표결해달라. 이런 권한을 행사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뭐 문 대통령이 오랜만에 강한 어조로 개헌 국회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고 개헌을 이제 국정 블랙홀로 둘 수 없다고 하면서 6월에 투표를 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죠. 네, 그래서 이제 국회가 이거를 받으면은 표결을 해야 되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치면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6월 지방선거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는 형태의 개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어떤 형태로든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문 대통령의 이야기는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이라도 일단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거고요. 만약 이렇게 해도 안 된다고 하면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동의나 이제 국회 동의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회가 사실은 주어진 시간, 특히 뭐 자유한국당이 질질 끌면서 일이 여기까지 왔다는 점에 대해서 뭐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는 뭐 생각입니다. 그래요.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반대하면은 뭐 무조건 6월 13일 국민투표로 갈 수가 없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압박을 느낄 것이다. 이런 추정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네, 뭐 대통령도 오늘 어느 누구도 국민 주권을 신장하고 기본권을 확대하며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권력구조 개편 관련돼서 안 된다고 하면 기본권이나 지방분권을 먼저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한 상태인 거고요. 그런데 뭐 이미 찌라시가 돌고 하는 내용에서 보셨겠지만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것이 바로 북한의 연방제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적화통일에 초석을 까는 일이 될 거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험한 주장들이 벌써 나와서 흘러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고요. 네. 그런 얼빠진 주장을 하는 정치인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기본권의 문제와 지방분권의 문제는 지금 뭐 여야 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합의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합의해서 개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합의해가지고 개헌안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또 표결해서 뭐 그러면 아무래도 합의가 됐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6월 13일 국민투표에 붙인다면은 이것처럼 아주 환상적인 그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는 뭐 전혀 그런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정쟁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나서서 추동해야 되겠다. 견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안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국회하고 타협을 봐서 국회 표결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6월 13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뭐 타임라인부터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예, 예. 3월 12일에 초안이 확정이 된 상태인 거고 13일에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이 보고가 됐고요. 좀 이제 김 PD님 말씀하신 대로 21일에 이제 만약 안 된다면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고 공고를 하고 20일 동안 그 공고 내용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공고 이후에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해야 국회 의결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5월 25일쯤이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공고해서 개헌투표를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맞춰서 하는 것이 일단 타임라인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이것에 맞춰서 하자는 것이고 사실 국회도 정세균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고 뭐 많은 분 성과도 거뒀고 여야 개헌특위 의원들이 모여서 상당 부분 진척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선거에 맞춰서 개헌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대통령 공약으로 주장했던 보수정당에서 갑자기 틀고 나온 것이라서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얘기했으면 사실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가 논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특히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현재 국회 재정당들의 의견들을 모은 과정을 했기 때문에 논의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많은 부분 의원 간에 합의를 하고 정리한 것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이제 그런 절차를 안 밟고 혹은 못 밟고 있는 것이죠.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나온 개헌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만은 환상적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헌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대통령은 4년 연임제를 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고요. 예. 이런 경우 2022년 대선과 지방자치선거 날짜를 맞출 수 있겠죠. 아마도 지방자치선거를 한 달 정도 당기는 형태로 해서 5월 중에 대선과 지방자치선거를 같이 치르는 것으로 해서 사이클을 맞춰나가서 4년마다 지방자치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법을 좀 택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논의가 많이 됐었던 대선의 결선투표를 도입을 해서 안철수 의원이나 유승민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정당들,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싸우고 최종적으로 결선에 올라간 두 후보가 자웅을 겨루는 형태, 뭐 프랑스에서도 도입을 해야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얘기가 됐고요. 예. 수도 조항을 명문화를 했습니다. 수도라는 말을 명문화해서 예를 들면 행정수도, 경제수도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기본 여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경우에는 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표방을 하면 뭐 제가 좀 넘겨짚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문 대통령께서 이제 통화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행정수도가 명문화될 경우에는 청와대 자체를 세종시로 옮겨서 행정부의 중심은 이제 세종시로 재편을 다 하고 청와대에 있는 부지는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자리 잡게 만드는 그런 포석이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뭐 예상을 좀 해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킴으로써 현대사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었고 또 민주화운동의 변곡점이 된 5.18 정신을 기리겠다는 본인의 공약을 지키는 일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법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회 같은 경우 이제 감사원을 국회 쪽으로 예산도 옮겨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이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같은 경우는 독립기구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지금 현재는 대통령 산하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본래의 기능은 행정부를 감사하는 건데 행정부를 감사하는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감사권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좀 맞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 헌법기구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냈고 국회랑 좀 더 밀접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논의를 했고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됐던 게 어떻게 행정부에 예속된 감사원, 이런 감사원이 행정부를 감시 감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헌법기구로 이제 독립기관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의 기본 의지를 밝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에 대해서 헌법 66조 1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삭제하고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로 대통령을 자리매김하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국가원수 조항은 72년에 유신헌법에서 시작이 된 거라 대통령에게 필요 없는 조항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작업들을 봤을 땐 행정부의 수반이니까 행정부를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옮기는 일련의 과정들이 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겠나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목적, 내용, 집행기준 등을 법조문으로 만들어서 국회가 의결하는 예산 법률주의 도입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예산을 마음대로 짜는 기능을 좀 많이 줄이는 것.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 전체를 국회가 짜고 있죠. 예. 그다음에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같은 권한도 이제 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로 보이고요. 뭐 보고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혜구 위원장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이제 그런 정도의 내용들을 바꾸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저희가 좀 해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지방자치와 관련된 중요한 얘기는 이제 제2국무회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지방자치제를 동등한 파트너로, 행정의 파트너로 삼는 지점이 또 준비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좀 강화됐다고 보겠고, 국회를 견제하는 방법으로는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소환제를 도입을 하고. 아, 드디어 이제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이제 리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발안제라고 해서 국민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도 헌법상에 명시를 해서 말 그대로 국민들이 참여하는 정치, 국민들이 참여하는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또 이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호준만 예언한 게 아니라 저도 예언하겠습니다. 국민 발안제, 또 국민 소환제. 이거 빼자. 빼면 합의해 주겠다. 자유한국당이 틀림없이 나올 거라고 전 예언합니다. 예. 국회의원 소환제와 관련돼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하겠는데요. 예, 예. 뭐 여러 가지로 논의해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영남에서 천신만고 끝에 민주당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당선이 됐을 경우에 예. 제가 보기에 이제 소환제가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이제 디테일한 걸 좀 들여다봐야겠지만 예. 거의 100% 국민 소환제로 소환이 돼서 재선거를 치르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우려가 있고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소환제라고 하면 보통 1, 20% 정도 주민들이 동의하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유한국당과 무소속 후보가 경쟁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3파전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 나머지 두 파가 마음을 같이 먹고 소환을 하고 이제 이런 시나리오들이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런 점은 뭐 지금 당장 조문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뭐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견제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4년마다 선거를 통해서 지난 선거 때도 무려 40%의 국회의원들이 갈려 나가지 않았습니까? 초선 비율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입법부에 대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견제는 작동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4년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의원은 빨리 좀 내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예, 예. 저기 강원도 CCT의 K모 의원 같은 경우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망신을 당하면서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다른 식의 역공도 가능하다는 점도 좀 같이 염두에 두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런 맹점이 있었군요. 아, 전 우리 김성회 보좌관 방송에서 우리는 분명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 정치에 대입해 보면 아, 이런 구멍이 있었구나. 아, 이런 반전이 있었구나. 이런 맹점이 있었구나. 아, 이걸 짚어주실 때 굉장히 유익해요. 저는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너도 같은 밥 먹는 식구니까 감싸는 거 아니냐 말씀들을 하셔서 저도 좀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입법부의 구성원이자 고용된 노동자라서요. 예. 제가 보는 방향이 편향돼 있을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뭐 댓글로 또 지적해 주시고 하면 최대한 반영해서 좀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 민중당 같은 진보정당 아, 이 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뭐 지금 당장 이제 울산의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던 거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지만 뭐 선거법 위반으로 결국 낙마했죠. 그런데 이제 뭐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좀 더 조직적인 정당이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들로 보이기도 하고 지역사회에서의 그 힘이라는 것 여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요. 험지에서 당선된 사람들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문 대통령이 오늘 했던 얘기 중에 제가 꼭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 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구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 점에 대해서 뭐 동의하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해 주시는 내용이라 생각을 하고요. 좀 이런 정신에 맞춰서 자유한국당도 민심에
너무 역행하지 말고 함께 좀 보조를 맞춰서 헌법 개정에 동참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MB가 소환됩니다. 감회가 어떠세요? 아, 저는 뭐 일단 전 재산을 헌납하시고 변호사 고용할 비용도 없이 외롭게 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아픔, 괴로움 이런 것도 매우 통쾌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마다 다 잡아가는 것이 과연 정의냐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그런 범죄자들을 자당의 후보로 세우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정부를 속이고 행정부를 속이고 나라를 속인 그리고 억압했던 그 자들, 그 정치 세력들 전체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뭐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조단위가 넘어가는 국부가 유출됐다는 것이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진우 기자도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고 한데 그런 점에 대해서 타협 없이 끝까지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쨌거나 현대사를 관통하면서 친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겪어야만 했던 많은 아픔과 부작용이 지금까지도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국가가 바로 서려면 국가를 상대로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찾아서 엄벌해야 한다라는 점을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정치 보복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사법적으로 잘못한 자들을 단죄하고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명박이 구속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앞으로 길게 이어질 재판 과정, 뭐 검찰이 좀 더 힘내서 끝까지 모든 것을 추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여권도 마찬가지로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와도 타협 없이 법대로 처리하기를 진심으로 앙망하고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여러 사건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문제야말로 좌고우면 없이 국민만 바라보고 사실관계를 파헤쳐서 단죄는 물론이고 그 유출된 국부들 지금 어디에 숨어있는지 모르는 돈을 이런까지 다 찾아내서 꼭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 소개합니다.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이김에서 나온 신간 푸드 트렌드 매거진 1호 취향 존중을 보내드립니다. 서울대학교 푸드 비즈니스 랩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밝혀낸 2018년 대한민국 식품 소비 행동 전망을 담았습니다.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마감된 인기 강연을 책으로 엮은 것이기도 한데요. 이 책이 제시하는 트렌드를 사업과 서비스에 적용한다면 치열한 외식업 시장에서 경쟁 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푸드 트렌드 매거진 1호 취향 존중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술친굼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두 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클로징 사연 소개된 분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합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baking-pomo.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미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드디어 MB가 검찰에 소환됩니다. 네.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네, 저뿐만 아니고 온 국민분들께서 다 감회가 남다른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근혜야 뭐 우리가 촛불혁명의 힘으로 끌어내렸지만 이명박은 온전히 임기를 마쳤고 최근까지도 멀쩡하게 잘 밖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예. 예, 정말 이번 검찰 소환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정의가 이명박에게까지 꼭 전달이 되기를 굉장히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명박의 검찰 소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국 재벌 흑역사 상권을 구약, 한국 재벌 흑역사 학원을 신약, 아 이거에 이제 비유를 했는데, 그러고 보면은 상권은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현대그룹 전반을 다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주영 회장을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정몽구 회장은 뭐 이삭점 되겠어요. 굉장히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딱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예, 비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정몽구라는 사람에 대해서 따로 떼서 이야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예. 이 정몽구가 과연 이명박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정경유착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이재용과 박근혜 혹은 이명박과 삼성 이런 이슈들이 너무 커서 다른 이슈들이 좀 묻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죠. 참여연대가 놀라운 폭로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묵직한 폭로였는데요. 역시 언론에서는 거의 잘 다루지를 않더라고요. 예. 이 이유가 두 가지로 보이는데 당연히 첫 번째 이유는 현대차 역시 삼성에 비해서 규모만 작을 뿐이지 굉장히 강력한 기성 언론들의 스폰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실 한국 재벌들의 역사를 보면 이 현대라는 그룹이 보여온 악랄한 행태는 단연 원톱이었어요. 역사적으로는요. 예. 그런데 정주영의 현대가 몰락한 이후에 삼성이 압도적인 1위가 되면서 2위로 물러선 현대차 그룹은 대충 나쁜 짓을 해도 삼성에 좀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저는 2위가 누릴 수 있는 혜택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재용 재산이 한 얼추 9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9조 원의 재산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많은 민주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재용의 동생인 이부진, 이서연도 매우 나쁜 방식으로 재산을 불려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의선이 누구야?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이 정의선이 바로 정몽구 아들입니다. 현대차 삼재승기의 주인공이죠. 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무지하게 나쁜 놈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사람을요. 그러면은 야곱쯤 되겠군요, 야곱쯤. 그렇죠. 그런 사람인 겁니다. 네. 정말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예.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 정성이 이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80%쯤 됩니다. 예. 정몽구의 장녀고요. 아. 지금 이노션이라는 현대차 계열의 광거회사 오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죠. 정명이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아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 예,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같은
현대차 그룹 계열의 금융사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은 둘째 딸입니다. 역시 매우 비중 있는 인물이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죠. 정윤이 이러면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막내딸이래요. 예. 해비츠 호텔 앤드 리조트라는 곳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정몽구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자녀가 1남 3녀인데 이 자녀들도 현대차 그룹의 3세로 주요 계열사들을 다 물려받을 거예요. 지금 소문으로는 정몽구 회장이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곧 이 3세들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리고 이 3세들도 굉장히 악질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삼성이 원톱이 된 이후에 너무 세상의 관심이 삼성과 이재용 쪽에 쏠리다 보니까 현대차 정몽구 일가는 좀 거저먹는 듯이 악행을 저질렀던 경향이 있었던 거죠. 예. 아까 제가 이재용 재산이 9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엄청나서 그렇지 정의선 그 아들도요. 지금 재산이 3조 원 정도 됩니다. 이 3조 원 모으는 과정도 개판 5분 전이에요. 어마무시한 탈법과 편법이 있었습니다. 잘 안 알려졌을 뿐이죠. 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명박이 검찰에 오늘 소환이 되죠. 근데 사람들은 이명박의 온갖 나쁜 짓에 대해서도 이팔송도 심지어 이야기가 되고요. 제과점에서도 돈을 받았다는 것도 이야기가 되는데 다스 이야기도 다 하고 하는데 의외로 정몽구하고 이명박이 어떤 유착을 했느냐 어떤 나쁜 짓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의외로 상상력이 조금 제한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다스는 자동차 부품 회사죠. 그리고 매출의 90%를 현대차 그룹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정몽구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사면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야료가 있을 가능성은 무지하게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죠? 참여연대 폭로를 살펴보기 전에 하나만 더 사적인 이야기를 덧붙이겠습니다. 정몽구가 1938년생입니다. 이제 올해 80이죠. 이명박이 1941년생입니다. 올해 77이고요.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3살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젊은 시절에 현대건설이라는 분야에서 동고동락을 한 사이입니다. 1970년대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이었고요. 정몽구는 한국도시개발이라는 현대그룹 계열사 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한국도시개발은 현대건설에서 분사를 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냐면 정몽구와 이명박은 건설이라는 카테고리 아래서요. 정몽구가 한국도시개발 사장으로 택지를 따오고 건설 프로젝트 같은 걸 따오면 이명박이 거기에 아파트를 지었던 겁니다. 요 프로젝트로 굉장히 가까웠던 사업 파트너였던 거죠. 당연히 상상을 해보면 당시의 관계는 압도적으로 정몽구가 우위에 있었을 겁니다. 나이도 정몽구가 3살이 많았고 정몽구는 이제 당시에는 정주영의 차남이었습니다. 지금은 장남이지만 원래 장남이 1982년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어서 장남이 된 거거든요. 어쨌든 정몽구는 오너의 아들이었으니까 압도적인 힘의 우위가 있었겠죠. 이명박은 전문 경영인이었을 뿐이었고요. 예.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분명한 건 뭐냐면 정몽구와 이명박은 거의 동년배 사이로 건설 사업을 하면서 청춘을 함께 보낸 직업적으로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이명박이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다스를 만들었고 현대차는 이 다스의 일감을 지속적으로 몰아줬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이 당선되자마자 비자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정몽구를 사면 복권해주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의 신, 이명박의 성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관계에서 아무런 대가가 오가지 않았을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대가가 오갔다면 유욕재가나 이팔성 정도가 갖다 바친 뇌물의 액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클 거라는 상식적인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 검찰도 지금 삼성뿐 아니라 현대차도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잡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해진 바는 뭐냐면 현대차가 2009년에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100만 달러를 이명박에게 건넸다는 혐의예요. 10억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부분을 검찰이 뇌물로 의심을 하는 거죠. 반면에 현대차는 아 그거는 우리가 특허 소송 두 건의 비용을 낸 거지 뭐 다스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과 현대차에 대한 강도가 조금 달라요. 삼성은 370만 달러. 60억 원 가까운 돈을 대납한 혐의가 있는 거고
지금 피의자 신분인 겁니다. 예. 이학수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죠. 그런데 현대차는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요. 현대차가 삼성에 가려져서 그렇지 이명박과 정몽구의 사적인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정몽구가 훨씬 더 이명박에게 뭔가를 많이 쥐어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12일에 참여연대가 폭로를 했습니다. 폭로를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에 현대차 계열사 중에 현대 M시트라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이 이 계열사를 다스에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정황을 보여주는 계약서를 익명의 공익 제보자로부터 참여연대가 입수를 해서 양해각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 계열사를 매각하는 과정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미수에 그친 겁니다. 그런데 이 현대 M시트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차량 시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니까 당연히 매출의 100% 가까이가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 걸로 나옵니다. 예. 지분도 100%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냥 시트 만들어서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거저 먹는 회사인 건 분명한 거죠. 이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이 매년 4,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의 일정하게 그 매출이 유지가 돼요. 이익을 많이 남기진 않지만 매출 규모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사는 본사의 이익을 많이 넘겨주려고 만든 계열사이기 때문에 오너가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익이 엄청나게 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익도 매년 안정적으로 50억 가까이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 4,500억짜리 알짜 회사를 현대차 그룹이 다스에 팔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된 계약서를 보면 파는 쪽인 현대차 그룹의 이름과 도장, 간인까지 다 찍혀 있습니다. 회사를 사려는 쪽인 다스가 도장만 쾅 찍으면 바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그런 완성 단계의 계약서였다고요. 이 계약서가 만들어진 시간이 2009년 12월 1일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부터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매각은 논의 과정이 한 1년 넘게 유지가 됩니다. 참여연대에 제보를 한 공익 제보자에 따르면 이 계약이 논의된 게 2008년 8월 15일에 정몽구가 특별 사면하고 복권을 받았는데 요 바로 직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때부터 이제 현대차 그룹이 다스의 일감 몰아주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계약이 왜 무산됐냐면 아까 그 계약서가 이제 다스에서 도장만 꽝 찍으면은 최종 서명이 되는 건데 예. 마지막 계약 체결 직전에 다스가 욕심을 더 부렸다는 겁니다. 이 제보자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 과정이 이랬다는 거죠. 현대차 비자금 사건으로 정몽구가 2008년 6월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요. 딱 73일 뒤에 이명박이 정몽구를 특별사면 복권해 줍니다. 예. 그리고 그 직후에 이명박 쪽에서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현대차의 시트 사업부를 통째로 내놔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아 MB가 정몽구한테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제보자 주장입니다. 너무 저 이상적인데요? 어떻게 그 하청업체의 실소유주가 원청업체 보고 네 회사 중 일부를 달라? 아 이건 좀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어마무시한 요구를 이명박이 한 거예요. 제보자 말이 사실이라면. 예예예. 예, 예. 그런데 이 시트 사업부를 통째로 내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건 너무 큰 거니까요. 예, 예. 그래서 현대차에서 협상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트 사업부 통째로 줄 수는 없고요.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계열사 중에 시트를 만드는 현대 M시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걸 다스에 팔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계약이 왜 들어졌냐면 이유가 황당한데 다스가 최종 기업을 사고 파는 매각 단계에서 현대 MC트라는 회사를 살려면 돈을 얼마를 주고 뭐 이런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다스가 현대 MC트를 공짜로 내놔라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야.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야. 이게 사실이라면 이명박과 다스는 날강도계의 레전드가 되는 겁니다. 네. 살아 숨쉬는 날강도의 전설의 반열에 오르시는 거죠. 아, 저희는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관용어인데 클라스가 다르다. 클라스가 다른 겁니다. 네, 클라스가 그렇습니다. 다르다. 아, 예. 정말 참. 제가 이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이걸 쭉 보다가 진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MC트라는 회사는 말씀드렸듯이
연 매출이 4,500억짜리 회사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현대차그룹 정봉만한테 가서 야, 연 매출 4,500억짜리 회사를 공짜로 내놔라.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제보자 말이 사실이라면 이명박은 실로 클라스가 다른 제안을 한 거죠. 아유, 참.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게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이명박과 정몽구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정몽구가 유죄 판결을 받자마자 70일 만에 이명박이 정몽구를 사면 복권해 줬다는 사실을 상기해 봤을 때,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다스 소송비 대납 규모가 10억 원인데, 이명박이 이 10억 원을 현대차한테 받고 만족을 했겠습니까? 대학 후배인 이팔성한테도 20억 원 넘게 받는 사람이 현대차 그룹에 총수를 사면해 줬는데 10억 원 받고 만족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은 현대차가 이명박한테 아무리 설설 기어도 아니 매출 4,500억짜리 회사를 어떻게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이 무산됐다는 건데요. 제보 내용이요. 그 대신에 다스가 현대차로부터 엄청난 물량을 받게 됐다가 참여연대 폭로 내용의 요지예요. 예. 그러면 이 제보자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약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양해 각서인데요. 이 각서가 일단 있어요. 이 각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현대차 그룹이 매출 4,500억짜리 알짜 회사를 다스에 넘기려고 했다. 이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예. 왜 그랬냐는 거죠. 이게 뇌물이 아니면 현대차가 이 회사를 다스에 넘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왜 제가 그렇게 확신하냐면요. 현대차 그룹은 세계적으로 수직계열화라는 경영 방침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수직계열화가 뭐냐면 어떤 산업에는 핵심 산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 핵심 산업 앞뒤에 전방 산업이라는 것도 있고 후방 산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방 산업은 핵심 산업의 앞단계 산업을 말하고요. 후방 산업은 핵심 산업의 뒷단계 산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이 있다면요. 자동차 산업에서는 당연히 자동차를 만드는 산업이 핵심 산업이죠. 그러면 뭐가 자동차 산업의 전방 산업이냐. 자동차의 앞단계 산업, 그러니까 자동차에 사용되는 철판을 만드는 철강산업이 전방산업이 되는 겁니다. 후방산업은 자동차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판매가 되면 이걸 관리해주는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보험업, 자동차 할부업 이런 게 이제 후방산업이 되죠. 예. 그런데 기업이 경영을 할 때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은 핵심산업에만 집중하는 기업이 있어요. 나는 자동차 만드는 그 일에만 올인할게. 우리 핵심 역량을 거기에다가만 쏟아붓는다. 철강이나 할부업 같은 전후방 산업은 우리 주력이 아니니까 다른 곳에서 알아서 해.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애플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 기업이죠. 애플은 오로지 핵심 산업인 휴대폰의 디자인과 설계에만 집중을 합니다. 휴대폰 만드는 공장도 애플이 안 가지고 있어요. 그것조차도 자기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후방 산업을 전부 다른 회사에 넘기고 핵심 사업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반면에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기업도 있어요. 핵심 산업도 내가 하고 전방 산업, 후방 산업까지 전부 다 내가 해먹을래.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라면 전방 산업인 철강도 우리 계열사가 맡고 후방 산업인 자동차 수리업, 할부업, 운송업도 전부 우리 계열사가 맡고 하여튼 자동차와 관련된 전후방 사업을 전부 다 계열사로 만들어서 내가 다 해먹을게. 이런 회사가 있어요. 예. 이런 전후방 산업을 모두 자기 계열사로 두는 형태를 수직계열화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 수직계열화라는 말이 그런 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이 수직계열화 분야에서 1등인 기업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 중에서도 이 수직계열화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1등인 기업입니다. 철강도 하죠. 시트도 하죠. 운전대도 만들죠. 부품도 전부 다 현대차 계열사에서 만들어요. 공장을 짓는 것도 현대건설에서 합니다. 차를 만들면 운반은 글로비스가 맞죠. 할부는 현대캐피탈에서 합니다. 광고는 이노션에서 하죠. 거의 완벽하게 자동차와 관련된 전후방 산업을 수직계열화를 통해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내린 평가가 아니고요. 객관적인 평가가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의 작년에 나온 기사를 보면 제목이 이래요.
수직 계열화 덫에 걸려 현대 기아차 그룹 급브레이크라는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조선일보가 이렇게 써요. 현대그룹은 현대 기아차를 정점으로 자동차 원재료인 강판부터 부품, 완성차까지 모두 생산하는 수직 계열화가 전 세계 완성차 업체 중 가장 잘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라는 겁니다. 예. 이게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인 겁니다. 현대차 그룹은 계열사를 더 만들면 만들었지 절대로 계열사를 파는 그룹이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활동해오는 걸 보면 일관되게 그룹 계열사 숫자를 계속해서 늘려온 대표적인 그룹이에요. 이게 이 그룹 본능입니다. 수직 계열화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절대로 계열사를 팔지 않고 계열사를 확장해 나가죠. 이게 삼성하고도 조금 다릅니다. 삼성은 이재용이 집권한 다음에 화학 분야를 롯데에 넘겨요. 그리고 금융, 전자, 바이오 이 세 부분에 집중하겠다. 이런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현대차는 아니에요. 계열사의 혁신이 무지하게 많은 그룹입니다. 그런 현대차가 갑자기 연매출 4,500억짜리 시트 만드는 회사를 팔려고 했다는 거예요. 양해각서까지 썼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게 이명박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팔려고 했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거래 시도 자체가 정몽구와 이명박의 뇌물 거래의 일환이었다고 보는 공익제보제의 말을 굉장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뇌물의 한 시도였다면 이제 봐야 될 것은요. 적어도 정몽구와 이명박 사이에 오가는 뇌물의 규모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다수 소송 비용 10억 원 대납 이 정도 규모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팔성한테도 20억을 받아가는 이명박이 국내 2위 재벌이자 자기하고 현대건설에서 아삼육을 맞췄던 정몽구를 사면해주는 대가로 10억 원만 요구를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공익제보자의 말을 믿는다면 적어도 이 거래에서 이명박이 요구했던 건 연매출 4,500억짜리 기업을 공짜로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상상의 날개를 펴보는 겁니다. 이걸 낱낱이 뒤지면 정몽구와 이명박의 거래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된다면 제 상상은요. 그 뇌물의 규모는 최소한 수백억에서 천억 근처를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제 상상입니다. 예. 물론 이건 참여연대 폭로 단계고요. 참여연대는 이 폭로를 바탕으로 정몽구와 이명박의 유착에 대해서 검찰이 심도 깊게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차후에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수사가 깊게 진행되면 다른 재벌들과 이명박과의 거래 규모도 짐작이 되게 될 겁니다. 이건 10억, 20억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4,500억짜리 회사를 공짜로 내놔라 이런 요구가 나왔을 정도니 재벌들과 이명박과의 유착은 거의 천문학적인 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일 수 있다는 상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명박이 검찰에 소환이 되는데요.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부디 검찰이 지금까지 나온 혐의를 잘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식적으로 너무나 의심스러운 정몽구와의 유착도 심도 깊게 파헤쳐서 정의가 정말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정몽구와 이명박의 거대한 유착 가능성에 대해서 참여연대 폭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원배 기자님, 한국 재벌 흑역사 상권 하권 이 책을 산 사람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내려진다는 뭐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양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이번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새로 바뀐 국정교과서로 사회 수업을 받게 됩니다. 기존의 교과서에서 200여 곳을 고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새로 바뀐 교과서에서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문구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관대로 초등교과서를 수정하고 삭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주 화요일 방송된 TV조선 뉴스9의 일부 들어보시죠. 올해 새로 나온 초등학교 6학년 국정사회 교과서입니다.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위협이 여전하다는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연평도 폭격 등 북한 도발 내용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중복 표현을 삭제했다는 설명이지만 그 외에도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여러 나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다음 날 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한다 이런 내용이 삭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8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 151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돼 있습니다. 북한은 핵개발과 장거리 발사시험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연평도 폭격사건과 같은 무력도발로 긴장과 갈등을 높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2017학년도 교과서 148페이지에 있었던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 문구가 사라진 점을 문제 삼은 것인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단원의 도입부인 148페이지에서 관련 문장이 삭제된 것은 맞다. 하지만 본문 151페이지의 서술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 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오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마테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당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담양식 돼지갈비를 집에서도 편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건데. 아, 먹고 싶다. 100% 현미 쌀국수입니다. 아, 이거 농촌에도 도움되고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우리 한우로 만든 나주곰탕.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나주곰탕입니다. 전북 고창 황토에서 자란 군고구마. 이거. 아, 거기 있네요. 아, 그거예요? 예. 맛이 어떤가요? 죽여줍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이로샤샤 1669다.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9도, 대전 9도, 광주 대구 9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20도, 춘천 19도, 전주 23도, 부산 18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책 소개하기 전에 네. 봄 기운이 완연한 것 같죠? 아, 참 우리 현대인들은 말이죠. 계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꽃이 피는지. 그리고 하늘의 색깔이 어떠한지 이런 거에 매우 둔감한데 아 역시 교수님은 문학하시는 분이니까 아, 감수성이 강하시군요. 네, 조금 달랐으면 좋겠어요. 아, 예. 미세먼지 때문에 조금 힘겹긴 한데 그래도 꽃은 피고 날아올 새들은 날아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네 형들하고 함께 노는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분이 사진을 한 장 보내왔어요. 산책 나갔다가 본 꽃이라며 풀 이름이 좀 거시기해요. 큰 게 불알꽃. 아이고 이름 들어봤습니다. 예. 큰 게 불알풀 또는 큰 게 불알꽃 이러는데 그 큰 게 음란꽃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뭔가 순화를 시켜서. 요즘은 뭐 봄같이 꽃이라고 순화해서 부른다고 하는데 보랏빛에 참 예쁜 꽃인데 고약한 이름을 붙여놨어요. 네. 근데 그 식물 이름에 뭐 동물을 은유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고슴도치 풀도 있고 개까치 수염도 있고 뭐 그런데 어찌됐든 이 큰 게 불알풀의 그 꽃이 전하는 봄 소식이 환합니다. 봄 얘기는 봄이 한 걸음씩 깊어지면 얘기하도록 하고요. 예, 예. 오늘은 마하트마 간디의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골랐습니다. 예, 오래전부터 제가 주목했던 책인데 미루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네요. 예. 뭐 간디는 뭐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인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그리고 비폭력에 입각한 혁명을 꿈꾼 뭐 사상가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 책의 역자도 밝혀놓고 있듯이 간디는 단순한 애국지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디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국의 식민 통치로부터 정치적 독립이 아니었다고 해요. 예. 그 목표는 인도의 풀뿌리 민중에 대한 착취, 그리고 억압을 옹호해온 인간 불평등 사상을 극복하는 것. 나아가서는 그런 착취와 억압이 없이는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뿌리로부터 넘어서는 것. 이걸 모색했다고 합니다. 예예. 억압과 착취가 없는 평등한 사람다운 세상을 꿈꾸었다는 거죠. 예.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간디 같아요. 아. 그런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간디가 내세우는 게 바로 마을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화와 기계화로 인해서 도시가 발달하잖아요. 현대 도시가. 예. 도시는 이 마을을 착취하면서 성립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빈부 차별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고요. 인간의 교양적 수준은 점점 약화하고 그 과정에서 인간성의 문제는 더욱더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당시 1945년을 경계로 해서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인류가 몸소 경험을 했잖아요. 이 간디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 문명의 발달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불안하게 한다. 그게 마을의 삶들, 소박한 삶들, 교양 있는 삶들을 다 초토화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을 펼치면 피트림 소로킨이라는 러시아 출신 미국의 사회학자의 얘기가 인용되어 있는데요. 그 구절 잠깐 읽고 간디가 꿈꾼 세상의 그 그림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전쟁의 상처로 피 흘리면서 핵의 프랑켄슈타인에 의해 겁에 질린 인류는 죽음의 덫에서 벗어날 길을 간절히 찾고 있다. 인류는 명예롭지 못한 죽음 대신 삶을 갈망한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 증오가 아니라 사랑에 굶주렸고 질서가 무질서를 대신하길 바란다. 인류는 더 나은 인간성을, 더 큰 지혜를 꿈꾸고 로봇 문명의 피투성이 누더기 대신에 더 훌륭한 문화의 옷으로 몸을 감쌀 것을 꿈꾼다. 어리석게도 스스로 죽음의 덫에 빠져들어 살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냉혹한 문제를 마주하고 이전보다 더욱 간절히 생존과 불멸의 영원한 추구를 해나가도록 강요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명화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더욱 탐욕스러워진 나머지 인간으로서의 갈 길을 잃었다는 게 간디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간디가 1945년 10월 5일에 판디트 네루에게 쓴 편지가 또 소개되어 있어요. 그 한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진실과 비폭력이 없으면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오직 마을 생활의 소박함 속에서만 진실과 비폭력을 이룰 수 있고 이 소박함은 차르카, 이 차르카는 물레를 얘기합니다. 간디 하면 떠오르는 사진 한 장 있잖아요. 예. 물레로 실을 잡고 있는 모습이죠. 그 차르카와 차르카가 의미하는 모든 것 속에서 가장 잘 발견될 수 있다. 나는 오늘의 세계가 그릇된 길로 간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인도도 그 길로 가서 속담에 나오는 나방이처럼 불꽃 주위에서 점점 더 격렬하게 춤추다가 결국 타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인도와 인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그런 운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내 필생의 의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문명에 의해서 마을이 완전히 사라진 그 비극적인 세계를 상상하면서 아니다. 우리 마을이 살아야 비로소 인류가 살고 인류의 온전한 삶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만은 인류 문명의 발달, 이른바 그 부의 확대가 결국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예.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지 않으면은 인류는 그야말로 멸종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그 위기감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예. 간디 사상의 핵심이 스와라지와 스와데시 그리고 아힘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예. 스와라지는 자치를 얘기하고요. 스와데시는 자급을 얘기하고 아힘사는 비폭력을 얘기하는데 그런 사상들을 펼칠 수 있고 또 인류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게 마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예. 마을로 돌아가서 또 마을을 지키면서 새로운 상상을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 책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책은 그 마을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아주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위생시설은 어쩌야 되고 교통시설은 어떠해야 되고 그리고 이 퇴비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등등 아주 구석구석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상적 사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예,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디가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카스트도 계층도 없는 사회. 거기에는 수직적 구분은 없고 오직 수평적 구분만 있다. 높은 이도 낮은 이도 없고 모든 일은 같은 지위를 갖고 같은 임금을 받는다. 더 많이 가진 이들은 그것을 자신들을 위해 쓰지 않고 더 적게 가진 이들을 위한 신탁으로 사용한다. 직업을 선택한 동기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성취하기 위해서이다. 이곳에서는 모든 일이 같은 등급이고 같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이라는 유혹 때문에 부모에게서 전수받은 기술을 희생시키는 일 없이 대대로 보존한다. 공동체에 봉사한다는 원칙이 무제한의 기계적인 경쟁을 대신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충분한 여가와 기회와 교육과 문화를 위한 편의를 누리며 일한다. 그것은 가내공업과 집약적인 소규모 농업협동체로 구성된 매력적인 세계이며 자민족 중심주의나 카스트 제도가 들어설 틈이 없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경제적인 자립이 강화되면서 개인의 자유의 범위는 최대한으로 확대된 스와데시의 세계이다.
각자가 자신의 각각 환경에 대해 책임지고 모두가 사회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권리와 의무는 상호 의존성과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규정된다. 부분과 전체 사이에 갈등은 없고 민족주의가 좁고 이기적이고 공격적으로 되거나 국제주의가 막연한 일반주의라는 안개 속에서 구체성이 사라져버린 추상적인 것으로 되어버릴 위험도 없다. 예. 뭐 조금 낡은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은 어쩌면 인간의 미래에 대한 간디식의 커다란 구상이 그대로 녹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간디를 재발견하고 자본주의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을의 발견 또는 마을의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더욱더 극심해지고 인간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인간의 그 교양 수준이 점점 더 유치화되고 그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으려면은 간디가 주장하는 마을의 자치 그리고 이 마을의 삶들의 의미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간디 얘기가 나온 김에요. 교수님, 간디도 수탄춤을 안고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네, 그랬다고들 하죠. 그러니까 이제 비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노동자들이 물리력을 동원한 투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논리였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그 성 문제, 성욕을 없애기 위해 조카벌의 여자들과 동침을 했다. 아, 만약에 간디가 지금 살고 있었다면은 이거 바로 미투 운동의 표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비난받아 마땅한 일 아닙니까, 이거는? 네, 역사적으로 그런 인물들이 적지 않죠. 저는 또 저 함석헌 선생 같은 경우도, 아, 물론 제가 그분이 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아, 이거는 일종의 그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역사적인 인물들이나 역사적인 삶을 현재 맥락에 고스란히 대입해버리면은, 그야말로 뭐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시대적 상황도 있었고, 윤리적 규범의 강도 문제도 있을 테고요. 전 역사를 현재 다 압축해놓고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점에서 봐야지, 전 역사적인 삶들을 다 지금의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도 저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한둘 아닐 겁니다. 제가 취미가 워낙 잡스러우니까 이런저런 책을 읽게 되잖아요. 예. 예술가들이나 뭐 사상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사랑에 대단히 자유롭죠. 근데 그게 지금 얘기되는 뭐 위력이나 뭐 이런 속임수나 이런 것에 의한 건지 아닌지 우리가 분명히 파악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어떤 잣대를 들이냐에 따라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지금 현재의 척도로 된다는 것은 대단히 좀 우리가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정확한 피해 사례 같은 것들도 지금 시점에서 파악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과거의 사람이 만약에 오늘의 사람이라면 이런 가정 자체가 사실 무의미한 측면도 있고요. 맞아요. 동서고금의 그 내밀한 생활들을 어떻게 다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간 간디나 뭐 과거의 성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오늘 시대에 살았다면은 아 이거 뭐 아주 날카로운 검증을 받게 될 것이다. 아,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미투 운동으로 큰 진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뭐 아프고 힘들고 혼돈스럽고 그렇다 할지라도 뭐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포토라인에서 보지 않습니까? 아유,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뢰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저는 내 성공약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마저도 비난을 한다면
그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 저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청와대로 보내온 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곤니치와 아베 총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협력과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북한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긴밀히 공조해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디 재팬 패싱을 그만해 주십시오. 아베 총리님, 한반도 문제에 의해서 일본을 배제하다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의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 아베 총리께서 이러쿵 저러쿵 말씀하시니 한국의 주권의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한 말씀 드린 겁니다. 네, 한국에 일본 정당이 있는데 무슨 내정 간섭이냐고요? 한국에 겐세이당이라고 있는 거 모르냐고요? 겐세이란 발언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겐세이당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이지요? 아이고, 깜빡할 뻔했는데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셨지요? 두 분이 무슨 말씀을 나누셨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고요? 후쿠다 야스오 총리 시절부터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곤란하다고 이빨만 까고 있다고요? 하하하하, 아베 총리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재산을 사회 환원해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것 같습니다. MB에게 정부에서 무상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독도 문제는 잊어주세요. 아베 총리에게 가수 임주리 씨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띄워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존바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존바라 TV.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YTN 이사회가 있었는데 이거 뭐 씨알도 안 먹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뭐 이렇게 됐는데요.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최남수를 해임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YTN이 정상화될 것이냐 아니냐가 걸린 중대하고 역사적인 이사회였다고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 원래 이사회가 열릴 장소가 서울시청 맞은편에 있는 더 플라자 호텔이었어요. 근데 YTN 사측이 전날 밤에 이사회 개최 장소를 쇠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 호텔로 갑자기 변경을 했습니다. 이야, 이거 강북에서 강남으로. 예, 중구에서 강남 쪽으로 갔으니까 상당히 간 거죠. 예. 이게 이명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전형적인 수법이었는데, 따돌리고 주총이나 이사회를 통과를 시키는 게요. 예. 아마 뭐 조합원 그리고 시민분들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자의대로 장소를 바꾼 것 같아요. 예. YTN 이사회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뭐 한전 KDN 그리고 한국인삼공사, 한국마사회 등 주주공기업 이사 3인을 포함을 해서요. 최남수 그리고 김호성 YTN 상무 그리고 회사 추천 사회 이사 그리고 소액 주주 대표 한 명 이렇게 7명으로 구성이 돼요. 네, 이 중에 최남수를 제외하고는 최남수는 대표이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최남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임명됐던 이사들이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이 이사들에게 박진수 지부장하고 그다음에 권준기 노조 사무국장 등 이 언론노조 YTN 지부 집행부들이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에 최남수 사장 해임 청원서를 전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YTN 사태를 방치하면 안 된다. 뭐 엄중히 책임을 물어달라. 라면서 전달을 했다고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밖에서 혹시나 해임안이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처음 말씀 주셨듯이 역시 이사진은 최남수를 해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해임을 하지 않는 대신에 이 YTN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이사회의 주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근데 이 입장문 내용이 참 가관이에요. 예.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YTN 노사는 파업 및 방송 파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즉각 시작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사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아, 대화를 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행을 멈추도록 양자 간 소통하라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뭐 이사회가 뭐 방치한다든지 이런 지적을 듣기 싫어서 그렇게 밑자락을 까는군요. 네, 그 밑자락을 깔았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식으로 들릴 수 있냐면 최남수를 사장으로 인정하라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사가 대화를 즉각 시작하라라고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최남수 사장의 신임 여부를 묻는 중간평가를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전까지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최남수 사장이 이 이사회 이후에 조합원들을 징계할 가능성도 높고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공포 정치가 이어지면은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사 합의 사항의 중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 등을 소집한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예.
언론노조 YTN 지부는 당연히 이사회 주문을 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왜냐면은 최남수를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사진의 입장문에 대해서 이거는 최남수의 시간 벌기에 YTN 이사들이 동조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시기에 장소 급변경, 그리고 친 MB 사장 최남수 그 직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은 지금 이사회는 뭐 MB 이사회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MB 이사회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MB 이사회인 셈이죠. 아, 그러네요. 아니 또 사실 친 박근혜기도 했어요. 최남수 씨가. 네, 그렇죠. 근데 뭐 그런 내용도 있었고. 예. 아예 이사회에서는 이 해임만 상정은커녕 최남수에 대한 경고조차 없었다고 해요. 그치. 그러니까 최남수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사장이 하는 대로 그냥 거수기 역할만 했던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뭐 지금 노조로서는 이 최남수가 노종명 기자 보도국장 재지명 등의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런 중재안이 나오더라도, 근데 그때도 중재안이었잖아요. 이 김한균 언론노조 위원장이 개입돼 있는. 근데 그것도 파기한 사람이 이 주총 뭐 중재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담보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사장으로 지금 아예 인정을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고요. 예. 박진수 지부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사회는 검증 절차가 없었던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주문으로 이사회의 책임을 YTN 직원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사회가 최남수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닥치고 너네 잘못이나 반성하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쨌건 이사회는 이렇게 끝났고 이 최남수는 뭐 차를 타고 가버렸다고 해요. 뭐 YTN 지금 회사도 못 들어오는 사장이 뭐 이사회를 통해서 또 인정이 된 셈이죠. 예. 뭐 어쨌든 이 최남수의 이 비루한 자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YTN 이사들의 임기는 끝납니다. 예. 아마 새로운 이사들이 27일에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새로운 이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는 이사가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 공기업 적폐가 아직 다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YTN의 가장 큰 대주주인 한전 KDN 여기가 지난달 13일에 사장이 교체가 됐더라고요. 예, 예. 뭐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사장이 왔고 뭐 공공기관 혁신 관련돼서 그런 모델로 임명이 되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한국마사회 네, 여기도 지난 1월에 새로운 사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국인삼공사는 제가 찾아봤는데 이 사장 교체에 대한 기사를 못 봤어요. 그래서 아직 뭐 당시 사장이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 이에 교체됐는지 뭐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자세히 찾아보진 못했거든요.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끊을까요? 아니, 잘못했어, 제가 잘못했어.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잘못했어. 아이고, 아유. 열받게 하지 마. 아,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네, 아이, 농담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예. 네. 어쨌건 제가 찾은 거는 한정 KDN, 그리고 한국마사회가 새로운 사장이 교체가 됐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한 명만 삐끗해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게 뭐냐면은. 아, 한 명만 삐끗해도 최남수가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다. 한 명만 삐끗해도 최남수가 계속 유지를 할 수도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 예, 예. 이사회가 7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근데 이 공기업들의 이사가 3명, 그리고 YTN에서 최남수, 김호성, 그리고 YTN이 추천한 사회이사, 이렇게 3명,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소액주주 한 명이 캐스팅 보트인데, 예. 만약에 소액주주 한 명이 바뀐 문재인 정부로 이제 선임된 공기업 이사진들의 편을 들어주더라도, 예. 공기업 이사 가운데 한 명이 적폐성 인사가 들어온다.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뭐 잘 나갔던 그런 인사들이 들어온다. 뭐 지금 종종 그런 경우들이 보이긴 하잖아요. 예.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이게 좀 다시 또 삐끗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예. 이사의 구성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YTN의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는 27일에 주주총회에서 어떤 이사진이 선임되는지 네,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오는 27일에 있을 총회에서 어떤 이사진으로 구성되느냐. 이게 YTN 사태가 계속 장기화될지 아니면은 조기에 수습될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법적으로 이견들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이사진이 좀 교체가 되고 좀 합리적인 이사분들이 들어오셔서 아니 YTN이 계속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은 대체 뭘 하냐? 네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냐? 이렇게 따져 물으면서 책임을 물어가면은 뭐 이제 해임까지 또 이끌어낼 수도 있는 거죠. 네. 다만 이게 이사 구성 자체가 좀 만만치 않고 아직 뭐 단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YTN 노조는 일단 뭐 계속 싸움을 이어가면서 많은 분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우리가 YTN 사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죠. 이제 두 달 됩니다. 두 달 동안에 이제 월급 못 받고 싸우고 있는데 이 사실 YTN이 국민의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이 저 최남수 씨가 꿰차고 있는 적폐 YTN을 국민의 YTN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좀 노력 좀 하세요. 노력 좀 하라고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예, 그 조선일보가 창간 98주년이나 됐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내년이 이제 임시정부 100년 또 3.1운동 100년이고 그 내후년이 그럼 조선일보 100년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문 닫을 생각 없답니까? 그 전에 문 닫을 생각은 뭐 전혀 없겠죠. 뭐 문 닫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건 이 100년이나 됐다는 거는 미국의 뭐 뉴욕타임즈 그리고 뭐 영국의 더타임즈 프랑스 르피가로 일본 아사히 이런 각국을 대표하는 매체들이 100년이 넘었는데 아 저희로서는 굉장히 비통한 일이죠. 비통한 일. 그렇죠. 100년을 넘은 대표 아니, 매체가 조선일보라는 거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말이죠. 조선일보가 시작부터 친일이었거든요. 네네. 자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은 99년 전에 3.1운동이 있었고 모진 탄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이듬해 조선일보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생긴 것이 조선민중들을 이른바 문화통치라는 이름 아래 일본화시키고 또 일본에 포섭시키기 위한 그런 책략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920년 3월 5일에 조선일보가 창간을 했고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만우절 4월 1일에 동아일보가 또 창간이 됩니다. 네,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네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동아일보 그날 창간에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물론 뭐 동아일보에 뭐 이한배 선배나 아니면 이낙연 총리 같은 뭐 훌륭한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분들 다 나왔지. 다 나왔지. 훌륭했던 분도 계셨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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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만우절이 뭐 어색하지 않습니다. 동아일보 창간 기념일로. 네, 그렇습니다. 뭐 조선일보는 뭐 초반엔 괜찮았는데 이 방가 일가가 인수한 이후로 좀 안 좋아졌다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그렇죠. 방가가 이제 인수하기 전에 대정실업 친목회라고 친일단체가 만들었어요. 그 전경련 같은 곳에서 이제 조선일보를 창간했는데 네. 그러다 이제 월남 이상재 선생이 물려받았어요. 그때는 이제 조선일보가 말하자면 그때는 또 항일도 했었고 DNA에 걸맞지 않게 또 민족주의 노선을 걷기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방 씨가 인수하면서 그때부터 마탱이가 가기 시작했죠. 보십시오. 방 씨가 이제 인수해서 천황폐하 만세 이러게 됐고요. 해방 이후에는 또 미국에 입이 됐고 그리고 또 6.25 때 서울이 함락됐을 때 인민군에 의해서 정철훈 기자가 그 특종을 냈는데 아 기념비적인 특종입니다. 아, 그때 김일성 장군 만세 호해였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걸 또 찍어내기도 했고 그 나중엔 또죠. 박정희 때는 또 박정희를 찬양하고 전두환 때는 또 전두환을 찬양하는 인간 전두환 네, 이런 그렇습니다.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네. 조선일보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왜 그랬느냐?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왜 그랬느냐?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왜 이러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세게 탄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세요. 재작년에 박근혜 정권이 송이영 주필권으로 흔들었을 때 조선일보가 바로 백기 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진짜 흥미로운 관점이었는데. 근데 바로 꼬랑지를 내렸어요. 어쨌건 뭐 그 옛날 얘기 하니까 예전에 뭐 저널리즘 소개시켜드렸던 기억도 나고. 아, 그렇죠. 필봉의 네. 공세. 예. 공세의 필봉. 공세의 필봉. 네. 지들 사주가지고 막 서로 까고 싸우던. 예, 예. 그때도 예. 좀 생각이 나고 좀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뭐 어쨌건 이 조선일보가 창간 98주년을 맞아서 그 지난 5일에 기념식을 했어요. 뭐 기자들 뭐 맛있는 것도 먹이고 뭐 축하 자리도 열고 했다는데 여기서 이제 신년사를 했을 텐데 이게 저희한테 자료가 안 들어가지고 기다리다가 엊그제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방 사장님이 참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 지금 또 저 통일 펀드 또 모집도 하셨잖아요. 네, 위에서는 북한과 남한의 그 대화 국면을 조지는 기사를 냈다가 네. 밑에는 통일 펀드 후원 모집합니다 막 이렇게 그렇게 적혀 있고 막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직하게 흡수 통일 펀드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근데 저는 그것도 정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저는 그냥 뭐 통일에 관심이 없고 돈이나 벌어보자라는 생각에서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예. 그래서 어쨌건 이 통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방상훈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제가 좀 편집된 거를 말씀드리니까 전문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혹시 궁금하신 분은 보시면 되고요. 예. 지난 2014년부터 조선일보가 핵심 아젠다로 추진해온 통일 캠페인을 쉼없이 추진해야 한다. 특히 독재정권 밑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 가져야 한다. 비록 지금은 북한 도발과 한반도 긴장 고조로 통일을 말하기 어렵게 됐지만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을 위해 황무지를 개척하고 씨앗을 뿌리는 일을 준비하고 계속해야 한다. 아, 이건 저 문재인 대통령 연설 같은데요? 이거를 보면서 아, 이분 요새 신문 안 보시는구나 하고 생각. 이전엔 괜찮았는데 지금은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 긴장 고조로 뭐 통일을 말하기 어렵게 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막 철도를 뚫냐, 뭐 북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하냐, 뭐 물론 단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얘기가 오가는 와중에 지금 이분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2018년 1월 1일부터 신문을 안 봤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아니 그래도 사장인데 신문은 좀 읽어야지. 응? 자기들이 무슨 신문을 찍는지 그건 좀 봐줘야지. 아니면은 이 글을 지난해 12월 31일에 썼을 수도 있죠. 아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나오기 전에. 네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그 자사 역사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좀 이런 말도 했습니다. 98년 전 조선일보의 창간은 눈물과 감격의 창간이었을 것이다. 나라 이름 서름 속에서도 우리말과 글을 지킴으로써 민족혼을 유지하고 독립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라는 제호에는 신문의 이름으로라도 빼앗긴 나라의 이름을 지키고 기억하려는 우리 민족의 염원이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선일보 제호 걸어놓고 밑에 천황폐하 만세 이렇게 써놨던 게 네, 인터넷에 떡하니 남아있는데. 우리 방 사장님이 또 아셔야 될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친일파가 만드신 분이에요. 무슨 뭐, 민족의 서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뭐, 그리고 조선이라는 제호, 조선일보의 조선이라는 제호가, 뭐, 민족혼을 신문 제목에서라도 살려보겠다. 참 위험한 말씀입니다. 아, 지금, 북한이 국호가 조선 아닙니까? 지금 어, 그러네요. 네. 한국의 종북 세력의 어떤 혼을 뭐 저기 유지하기 위해서 상징하기 네. 위해서 지금 조선일보를 내는 겁니까? 참. 그래서 예전에 그 조선일보가 그 종편 추진할 때 사람들이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라고 예. 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죠. 예, 예. 그리고 이 민주정부에 대한 비판도 좀 들어있더라고요. 예. 조선일보의 지난 100년은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다. 일제하의 강제폐간 그리고 6.25 전쟁, 정권의 탄압과 불매운동 등 적지 않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조선일보는 지혜롭게 극복했다. 그동안의 뭐 위기 극복 역사에서 뭐 조선일보 배운 거는 혁신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정권 탄압이라는 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그 세무조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그 나머지 정권들과는 결탁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정권 탄압이라고 하면 딱 이때 두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서. 아니, 뭐 탄압받았다고 해서 신문 부수를 뭐 어? 한 부라도 적게 냈습니까? 뭐 그렇다고 무슨 뭐 배달하는데 배달 못하게 했습니까? 뭐 그렇다고 기사 쓰는데 못 쓰게 했어요? 뭐 지들 할 거 다 해놓고는 뭐 탄압을 받았다고 그래? 응? 세무조사에서 걸린 게 왜 탄압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불법을 했는데 말이죠. 예. 네, 어쨌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기사를 저희가 썼는데 기사 댓글에 이제 좀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뭐 이런 인간 말을 옮겨놓냐 막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계시는데 예. 그만큼 이제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뭐 나름 한국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이런 뭐 자유한국당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뭐 사실상 이제 결탁 중인 항상 얘기하시는 그 조자동맹. 조자동맹. 예. 조선일보다 보니까 그 수장의 말을 좀 기록 차원에서도 좀 남기고자
물론 저희가 이제 조선일보를 비판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기사도 썼고 또 오늘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상훈 사장님에게서 듣고 싶은 말이 사실 따로 있죠? 네, 요새 검찰에서 재조사 한다 안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우리 미디어 비평지 미디어 오늘이 눈 부릅뜨고 귀 쫑긋 세우고 들을 텐데 너무나 거시적인 고민만 있으신 것 같아서 예, 뭐 하여간 많이 배웁니다. 네, 조선일보 주변에 예전에 막 저희 취재했을 때에도 결과가 그랬고 이제 뭐 방상훈 사장 본인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기는 했어요. 네. 다만 방 씨 일가는 분명해 보인다 뭐 이런 뭐 얘기들도 많이 듣긴 했었고 특히나 조선일보가 당시에 장자연 리스트에 나온 조선일보 사장으로 표현된 네. 장자연 씨가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이 스포츠조선 당시 사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좀 있었어요. 조선 사장 이런 게 아니라 조선일보 사장이라고 했는데 그 스포츠조선 사장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조선일보 주장 아닙니까? 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었죠. 그 스포츠조선 사장 하시던 분은 방 씨는 아니었고요. 예. 근데 그분이 뭐 전왕 예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자기는 그 너무 좀 억울하다 이런 얘기였던 거죠. 그 방 씨인 거는 같은데 네. 조선일보에서 왜 나를 이렇게 몰았을까? 아마 자기네 뭐 가족들의 그런 치부가 좀 드러나는 게 뭐 걸렸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기도 하셨었고. 예, 그래요. 그렇다면 이거 다시 살펴봐야지. 만약에 조선일보가 자기들이 당사자가 아니고 타자라면은 또 게다가 민주당의 일이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일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억지를 받아줬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조선일보 참 재밌는 동네입니다. 네. 조선일보의 역사가 100년씩 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 할 테고요. 예. 네. 뭐 이제는 과거와 달리 뭐 조선일보가 무슨 기사를 내건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언론 소비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 깐깐해졌다. 이런 점을 또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참 영업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옛날만 해도 조선일보 보도에 따라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출렁출렁했던 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뭐 문재인 정부는 좀 이런데 영향을 안 받고 왜냐하면 이제 많이 뭐 이제 거의 뭐 영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 개혁을 잘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고 오늘 저희는 김용민의 정치 쇼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포렌 매기로 이어갑니다. 김용민 트위터에서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 노조원들이 40일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구성원들은 최남수 사장의 퇴진과 방송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죠. 한편 미국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 세계 38개 나라 가운데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시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방송 뉴스는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까지 모두 4,711분이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64% 10명 가운데 6명은 MBC를 가장 신뢰한다고 응답해주셨습니다. 오, 놀랍네요. MBC 뉴스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 이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29%를 기록한 JTBC였습니다. SBS를 가장 신뢰한다는 의견은 5%, KBS는 2%였습니다. 트위터 의견 볼까요? 하로님, MBC가 많이 바뀐 걸 느낍니다. 홍지희님, 역시 보는 눈들은 비슷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어제 문제는 1960년 최초의 패럴림픽이
어느 도시에서 개최됐는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 로마입니다. 정답자 엔드 유니쿠님, 쿠테타 예비 모의라니 발본색원에서 법의 심판에 맡겨야 합니다. 팥빈님, 한국 재벌 흑역사가 오늘 도착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응원합니다. 크로징 사연 당첨자 파란 하늘 제일 좋아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 도넛 보내드립니다. 물건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무니칸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무니칸 목사님 우리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무니칸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무니칸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사이트에서 무니칸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돌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 빠져. 그따구 기독교. 어?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긋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돌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가 쓴 책 한국 재벌 흑역사가 오늘 도착했습니다. 민중의 소리 재정이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책을 받아서 그런지 책을 받아드는 순간 울컥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민중의 소리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 힘내세요 라고 응원의 메시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솔크린 65님, 경제의 속살 코너에서 다룬 내용도 책으로 출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경제 상식과 기본 개념도 책으로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3월 14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